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몰린 것은 물론 시민들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일상 회복과 위기에 몰린 서민경제 회생을 위해 위드 코로나 정책의 조기 시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 인원이 늘어났지만 서민경제 회복 효과는 미흡합니다. 대구의 경우 백신 접종자가 전체 인구 대비 31% 수준에 불과해 모임 인원 규제 완화 효과가 타 지역보다 더 떨어집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매출이 2019년도에 비해 가지고 30%도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장사하지 마라 그런 거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말 힘들거든요.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8일 전국에서 심야 차량 시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4주간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나타나는 효과에 따라 코로나 속 일상생활의 복귀를 뜻하는 위드 코로나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이 느끼는 피로감도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제 조건은 코로나19 확산의 안정화입니다. 이번 4주간의 거리두기 조치를 통해 유행이 좀더 안정화되고 특히 예방접종 효과가 점점 더 본격화된다 그러면 향후에는 계속적으로 현재의 방역 체계를 좀더 일상에 가까운 쪽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고 그러한 조치를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앞으로 특별 방역 점검 결과 보고회를 열고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현재 상황과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수용성 저하 등을 고려해 새로운 방역 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